겨울을 건너뛰고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강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강수량 살펴보시면 동해안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호남은 10에서 40, 영남은 20에서 60,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강풍이 비상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비경길 배나 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내일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구 6도, 부산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영동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